안녕하세요. 유튜브 네이버 TV의 한국줄란 산사람입니다. 자, 이제 송이도 거의 끝날 철 되면 올라오는 버섯이 있습니다. 아주 맛있고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요것도 거의 송이가 나오는 밭에서 나오는데, 육질이 탱글탱글하고, 이흰 굴뚝버섯이라는 버섯입니다. 이게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. 이 버섯이. 이게 이 굴뚝처럼 이렇게 시큼시큼 희고 시큼시큼해서 그 이름도 굴뚝버섯입니다.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. 이게. 자, 한번 또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굴뚝버섯 산행으로. 이게 송이가 거의 끝날 무렵 되면 이게 또 올라옵니다. 또 옆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약용버섯인 개능입니다. 개능이도 차로 끓여 먹으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고기 묵고 제설찌개 그럴 때 개능이가 좋습니다. 차로 끓여 드시면. 오늘은 또 잠시 짬 산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